폐경 때 나타나는 안면홍조 등 혈관장애가 치매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미국 피츠버그대 연구팀은 폐경 여성 25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안면홍조 빈도가 잦은 경우 뇌 속의 알츠하이머 치매 원인 물질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베타 침전량이 많아서 치매 위험이 컸다고 밝혔습니다. 연구팀은 호르몬 대체요법으로 안면홍조를 치료할 경우에도 치매 위험이 낮아질지는 알 수 없지만 호르몬 대체요법은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며 뇌에도 좋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